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러면 이번 상담에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아까 CRM 관련해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회사의 프로그램이나 회사를 알리는 그냥 홍보용 PT이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회사로 CS 강사로 막 이직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강의 경력이라든지 사내 강사의 경력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 일단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상품 PT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CS 강의 경력은 아닐 거예요. 그 경력은. 네네. 다만 이제 강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 경험,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면접에서의 느껴지는 부분, 그래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워낙 이제 그 잘 하시고 또 전달력도 좋으시고 또 CS 강사의 또 가장 기본인 친절함이 느껴지는 말투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제일 좋은 강사님의 경력 중에 하나는 콜센터의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PT 했던 경력, 지금 사내 강사로서의 경력보다 콜센터의 직원으로서 내가 일을 했던 그 경력, 그게 가장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콜센터를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그것 또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오, 1년 정도이지만 좋은 거예요, 강사님.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전 나중에 만약에 강의를 하시게 되면 콜센터, 콜센터에서도 이런 QA 강사 뭐 이런 거 많이 뽑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콜센터 경력이 좀 있으시니까 아니면 네네.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콜센터 업무가 주 서비스인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서비스 회사 중에. 그런데도 네. 강사님이 사내 강사로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CS 강사에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 그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잘 꾸미고 잘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네. 크게 강사로서의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 2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한 요 정도 정도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강사님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단계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책으로 봐서 콜센터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강사님 일단은 CS 강사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내 강사도 마찬가지지만 CS 강사는 CS 강의를 면접으로 봐요. 시범 강의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회사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 회사의 분위기와 내 강의 스타일이 잘 맞는지 사실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시범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때 강사님의 PT했던 그런 노하우와 경력들도 다 묻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콜센터에서나 고객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강의 자료에 다 묻어서 그거를 어필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